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전급 윙어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 제시 링가드 선수가 오늘 오전부터 대한민국 K리그의 FC 서울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팬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시 링가드가 한국을 왜 오냐, 진짜 오냐 등 워낙에 충격적인 이적이다 보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시 링가드 선수가 한국을 오려는 이유에 대해 영국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냈고, 심지어 BBC와 파브리쇼 로마노 기자도 제시 링가드 선수의 FC 서울 이적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냈습니다. 일단 제시 링가드 선수는 1992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윙어를 소화해내는 선수로서 2015년 만 23세의 나이로 본격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팀에 합류해 팀의 유망주로서 기회를 얻기 시작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 동안 통산 232경기 출전, 35골 21도움을 기록. 분명 한때는 진짜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소리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2017-2018 시즌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을 제대로 펼친 시즌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애증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제시 링가드 선수는 사실 2020-21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단 한 경기도 경기를 나오지 못하면서 완전히 팀에서 끝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반 시즌 동안 임대된 뒤 16경기에서 9골, 5도움이라는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펼치면서 완벽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2021-22 시즌에는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시즌 16경기 출전 2골을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왔던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제시 링가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승격한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면서 부활을 꿈꿨지만, 시즌 17경기 출전 0골 0도움의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방출을 당하고 말았고, 제시 링가드 선수는 최근 FC 바르셀로나의 자신을 역제의하는가 하면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의 알 리티파크 훈련에 참여하여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바로 오늘 놀랍게도 K리그의 FC 서울이 제시 링가드 선수를 영입하기 직전 이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스카이 스포츠로부터 나왔었는데요. 사실 스카이 스포츠의 소식만 가지고는 그렇게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도 제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로부터 공식 오퍼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국가대표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가 한국의 클럽 FC 서울에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31살의 이 선수는 지난 시즌 말 노팅엄 포레스트를 떠난 이후 클럽이 없었다. K리그의 FC 서울은 제시 링가드에게 2년 계약과 상당한 연봉을 제안했다. 올 시즌 초 제시 링가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에티파크에서도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제시 링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11년을 보낸 뒤 2022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노팅엄 포레스트로 입단하기 위해 팀을 떠났다 라면서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로부터 제시 링가드 선수의 FC 서울 이적설에 대해 현재 명확한 오퍼가 있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해왔고,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 역시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Jesse Lingard is ready for a new chapter. He's a free agent, but he's set to sign with South Korean club Seoul FC. The agreement is imminent. 2-year contract, final details being completed, and then Lingard will be ready to try a new chapter in South Korea. After he left England last summer, he tried an experience in Saudi training with Al Ittihad under Steven Gerrard, then he decided not to proceed with that opportunity, and now South Korea, Seoul FC, made a proposal for Jesse Lingard and the agreement is really close. 라면서 BBC,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 등 공신력이 높은 매체로부터 제시 링가드 선수의 서울 이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시 링가드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거둬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제시 링가드 선수가 서울 이적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디테일한 보도를 내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7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던 제시 링가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놀라운 이동은 그가 새로운 클럽을 찾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그의 에이전트를 해고한 후에 나왔다. 이 잉글랜드 선수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나온 이후 여러 계약 제안과 문의가 실현되지 않아 매우 좌절감을 느꼈다. 제시 링가드는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에티파크에 합류할 뻔했으나 거래가 늦게 결렬됐다. 이 이적의 실패는 제시 링가드가 이달 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에이전트와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 사우디 클럽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 링가드는 스티븐 제라드의 팀과 계속해서 훈련했고 그 이후로 새로운 클럽을 찾기 위해 엄격한 훈련 체제를 유지해왔다 라면서 제시 링가드 선수가 새로운 클럽을 찾는 데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었고 이에 대한 좌절감이 있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시 링가드 선수는 패션 브랜드인 제이링즈와 e스포츠 등 축구 외적인 사업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역시 본연의 축구 선수였던 제시 링가드 선수는 실제 경기를 뛰고 축구를 하는 것이 이적의 포커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제시 링가드 선수는 FC 서울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과연 제시 링가드 선수가 한국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